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친구들. 혜선이에요. 로즈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혜선이가 동네에서 혼자 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딱히 방법이랄 건 없고 제가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끔 딱 날 잡고 오늘은 동네에서 혼자 놀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하고서 노는 날이 딱 있는데, 제가 그렇게 혼자 노는 걸 보면서 몇몇 친구들, 몇몇 사람들은 되게 너 왜 그러고 다녀? 그거 물어보시긴 하는데, 뭐 우리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은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 많은 혜선이가 동네에서 혼자 노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무슨 설명이 또 필요할까요? 일단은 빨리 혼자 놀러 가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자주 가는 만화 카페예요. 이렇게 신발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신발 도난 걱정 따위 없고, 혜선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챙겨봤던 애니메이션 만화책들이 엄청 많아요. 짱구 엄청 많이 봤었는데, 진짜 저 이거 만화책 다 읽은 거 알아요? 원피스랑 가정교사 히트맨, 허니와 클로버는 진짜 사랑이에요. 이렇게 정말 많은 만화책들이 있고요. 나는 의자에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사람 많은 날 너무 싫어요. 일단 만화 카페에 오면 2차로 저는 영화를 보러 가는데, 여기서 여유롭게 천천히 무슨 영화를 볼지, 어떤 시간대가 있는지 정한 다음에 알람을 맞춰놓고서 그때까지 여기서 천천히 시간을 때웁니다. 드디어 자리가 났어요. 만화 카페에서는 이렇게 내 방 마냥, 내 집의 구성 마냥 만화책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편하게 누워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오늘은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볼 거예요. 여기서 만화책 볼 때 저는 꼭 이어폰을 껴요. 집중해서 보겠어 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 따뜻하게 담요도 탁 덮고 편안하게 감상을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바로 간식거리. 오늘은 배가 좀 고파서 이것저것 시켰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죠? 원래 이렇게 군것질하면서 만화책도 보고 그러는 거죠. 이게 행복이지. 자, 이제 혜선이는 만화 카페에서 본격적으로 먹방이 아니라 힐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예매한 영화를 보러 왔어요. 요즘은 블랙팬서가 그렇게 재밌다 해가지고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포인트 쌓인 거 보여요? 다음엔 공짜로 볼 수 있겠다. 야무지게 콜라도 사가지고. 혼영할 때 좋은 점은 역시 집중할 때 참 좋다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매너 모드인 건 아시죠?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루트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빠르게 돈을 넣고 예약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우선 물을 혼자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렴하죠. 딴짓 충분히 하다가 내가 시작하고 싶을 때 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요즘 유명하고 좋은 노래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나 혼자 다 부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잘 모르는 노래라던가 분위기가 축 처지는 발라드를 불러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뭘 부르지 생각하다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노래 듣고서 잘 몰라도 그냥 부를 수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나름 재밌어요. 네, 이게 바로 혜선이가 동네에서 혼자 노는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날 잡고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혼자 놀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